사극은 오야지 말자. 우와, 돼지들 안녕. 아, 여보 있났어요? 아, 밥 먹어요. 출근해야죠. 아빠 일어나셨어요? 나와요. 그래, 밥 먹자. 네? 돼지 꿈을 꿨다고요? 어이, 그렇다니까. 돼지랑 같이 뛰어놀면서 돼지들이 똥도 쌌다니까? 돼지만 나온 게 아니라 똥까지 쌌다고요? 그거 복권 꿈이에요. 복권 꿈? 하, 정말 1등 당첨되려나? 내가 만약 1등에 당첨이 된다면... 어이, 잉대리, 나 일을 이 따구로밖에 못하나? 어? 회사 잘리고 싶어? 네! 이 따구로밖에 못합니다! 어, 자네 뭐 잘못 먹었어? 저기... 준부장님? 응? 당신 해고야. 이 사람이 아까부터 뭐라는 거야? 잉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 인수했습니다. 하, 준부장, 당신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이 회사는 제가 이제부터 사장입니다. 어, 아니 잉대리, 갑자기 아니 무슨 소리야? 아이, 한 번만 봐줘. 어? 아이, 나 알잖아. 어? 제가 돈으로 이 회사 샀다고요. 잉 회장님, 아유,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 재수 없는 춘부장한테 한 방 먹일 수 있겠구만.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사모님? 얘기하셨던 디자이너의 옷들 전부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 좋아요. 어디 볼까? 오늘 아가는 어떤 걸 사지? 아, 머리 아파. 저기부터 저기 끝까지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엄마, 아빠, 복권 당첨되면 그렇게 좋아요? 그럼 요르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 와, 그럼 이번에 나온 비싼 구체 관절 인형도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럼 한 100개 사고도 돈이 엄청 남는걸? 오. 오빠 왜 그래? 못생겼어. 내 차도 아이스! 내 먹거리도 아이스! 아이스! 어, 리아씨, 저랑 결혼해주세요. 아니에요! 저랑 결혼해주세요! 아, 어, 그럼 오빠, 결혼은 얘네랑 하고 연애는 나랑 하면 되겠다. 아이, 모두들 저를 가지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요. 어, 저는 모두의 것일걸요. 아이씨! 코피? 아이, 아들, 너 지금 무슨 생각해? 아유, 이게 어렸을... 아유, 이게 벌써... 아유... 여보!
우리 이제 부자야. 이제 나 출근 안 해도 된다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빠 그럼 저도 학교에 안 가도 돼요? 가지마 가지마. 학교는 가야지. 학교는 가야지. 싫어요. 안 갈래요. 여보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사랑해. 나도 사랑해. 좋았어. 근데 여보 이 돈 언제 찾아가지? 1등이면은 진짜 어마무시할 거야. 무려 200억이에요. 바로 찾으러 가야지. 그게 좋겠어. 일단 침착하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대체 이 시간에 누구야? 누구야? 제가 나가볼게요. 나가봐. 안녕하세요. 경찰? 여긴 웬일이세요? 다름이 아니고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여보, 왜 당신이 말했듯 떨어? 우리 수상해 보이잖아. 우린 그냥 복권 당첨된 것뿐이라고. 그러게요. 어쨌든 여보, 빨리 출발하자. 은행으로 가자. 리아야, 그거 안 돼. 갖고 노는 거 아니야. 빨리 내놔. 야식이. 여보, 가자. 여보, 이제 은행 앞이야. 들어가자. 거의 다 왔어. 아이고. 아이, 죄송합니다. 그거 조심 좀 합시다. 아, 네. 여보, 이제 가자. 저기요. 저 본권 당첨돼도 그런데 저 바꿔주시겠어요? 당첨 축하드립니다. 복권표 주시면 접수 도와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이씨. 제가 좀 찾아봐요. 아니야. 분명 주머니. 여보 두고 온 거 아니에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아이 뭐야, 이 아저씨 돈 한 푼도 없었네. 아이 뭐야 오빠, 여기 안에 든 거 아무것도 없어. 아이 허탕 쳤어 허탕.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복권이네? 그러게. 아 거기서 뭐? 어어 경찰 저기 튀어 망가. 아들. 안타깝지만 병원비가 많이 밀린 거 알고 계시죠? 수술비가 없다면 더 이상 치료는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선생님 제발 저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엄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건 복권? 여보, 나 출근 다녀올게. 네. 아빠, 이제 평생 회사에 다니시겠네요. 그래. 내 팔자 그렇지 뭐. 다녀온다. 아들, 이제부터 나를 생각만 하면 돼.